그래서 한 10분 정도 했는데, 제가 그 4차 웨비나 때 콘텐츠와 콘텐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콘텐츠보다는 컨텍스트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면은 어떤 그 문제 해결 전문가 또는 리더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있다면은, 그분은 그 문제나 이슈를 그 제기한다기보다는 그런 문제의 어떤 본질을 정의하고 또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나 이슈는 콘텐츠에 해당이 되고, 그 문제의 어떤 본질을 정의하고 또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은 콘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콘텍스트라는 것은 콘텐츠를 서로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더그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고 또 관계 속에서 더 어떤 큰 의미를 찾는 거. 이게 이제 콘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TOCFE도 콘텍스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이해가 깊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TOCFE 콘텍스트란 말을 썼는데, 문제를 정의하는 거, 이것도 이제 문제 정의도 콘텍스트죠. 연결하고 통합시키는 거니까, 이슈들을. 그래서 골격을 작성하는 거, 이게 문제 정의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볼수 있고, 다이어그램을 완성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OCFE 콘텍스트는 골격 작성하는 거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다이어그램을 완성하는 거하고 이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TOCFE 웨비나를 네 차례 진행을 했는데, 네 차례 전부 직구사 방법을 공유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마련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다이어그램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또 우리 생각들을 다이어그램에 맞추어서 한번 정리해볼 수 있을까? 이런 취지로 진행을 했는데, 그 친해진다는 거, 다이어그램하고 친해진다는 게 사실은 직구사거든요. 어떤 문제나 이슈가 있을 때 다이어그램을 떠올리면서 그 문제를 정리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는 거.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 정의만 잘해도, 그러니까 골격 작성만 해도 TIC구사가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콘텍스트 관점에서는 문제 정의 콘텍스트가 되는데, 이 골격만 작성을 잘해도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서 해결책이 아주 좋은 해결책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이어그램 완성, 즉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골격 작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TOCFE 웨비나에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골격을 어떻게 잘 작성할 것이냐, 또뭐 다이어그램을 완성을 하는 자도 이제 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질문 템플릿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좀 거창하게 템플릿이란 말을 썼는데, 사실은 이세 가지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What과 How와 Why죠. 근데 Why가 헛에 대응되는 화의가 있고, 하우에 대응되는 화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헛과 하우죠. 무엇을,
어떻게 이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보는 습관이 우리가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습관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거기에 화이까지 한번 곁들여서 생각을 해보자. 그거를 제가 맨 처음 말씀을 드렸어요. 훨씬이라는 것은 뭐 대략 이런 내용이겠죠. 무엇, 무엇이 될까, 무엇을 할까, 뭐 무엇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왜라는 말을 여기에다가 한번 대응을 시켜보자. 무엇을 할까?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아, 이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해서 why까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거. 그 다음에 how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훠을 얻는 방법에 대한 건데 how를 이야기할 때 why도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 질문 템플릿을 먼저 1차 때 말씀을 드리고 2차 때는 이 질문 템플릿을 이용해 가지고 더 벌기업을 작성해 가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 방 청소를 좀 시키고 싶은데 이게 이슈예요. 어머니 이슈입니다. 그것을 이제 훠에 대한 화이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또 하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면 이런 목표나무를 떠올리기가 쉬울 것이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구름을 떠올리기가 쉬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단 what과 how와 why라는 질문을 해보고 거기에 답을 해보는 것 자체가 이런 골격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유용하다.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직구사를 쉽게 해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었습니다. 또 이런 예제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렇게 A와 B가 다투고 있을 때 이들을 어떻게 화해를 시킬 건가 뭐 이런 이슈가 있다면은 이런 어떤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가지의 골격만 생각을 해도 이런 이슈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를 드렸고 또 회사의 이슈들, 회사에서의 문제도 이런 헛과 화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목표나무로 한번 그려볼까? 아니면 이런 구름으로 그려볼까? 이런 생각으로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티쿠사를 한다는 거는 이런 다이어그램과 친해진다는 이야기인데 또 그것이 다이어그램과 친해지면 우리가 하나의 어떤 문제 해결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출발은 이런 질문 템플릿에 있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로 제가 웨비나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차 웨비나 때는 이제 목표나무에 조금 그 집중을 해서 목표 설정과 장애를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그 어떤 골격에 대한 이야기였죠. 목표나무 골격. 골격을 작성할 때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까지 웨비나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짓고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그런 습관을 내가 조금 가져갈 것이냐? 이런 과정으로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 나름대로 했던 방법, 그거를 오늘 이 웨비나에서는 이런 사례 두 개를 가지고 한번 그 접목을 시켜볼까 합니다. 물론 뭐그 방법이 그대로 접목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약간의 그 연관성이 좀 깊은 그런 사례라고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119 구조대의 신속한 업무 수행인데, 사실 요거는 우리 그 운영 스텝이신 엘리카님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119 구조대가 환자를 병원에 인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는데, 병원 측은 응급실 환자가 많아서 119 구조대 환자를 곧바로 인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는 기다리면서 다른 곳으로 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카님, 어째 그 맞습니까? 제안해 주신 내용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이 문제 맞나요? 네, 맞아요. 예?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예. 이게 나오는데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 문제를 보고 난감하죠, 사실은. 아니, 이게 지금 그 뉴스에서 사실 119 구조대가 뭐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뉴스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이게 TOCFE 이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궁금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뭐 저라고 똑바로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뭐 여지껏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해결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TOCFE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될 수 있을까요? 했을 때그 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갖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만. 자,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분, 한두 분이라도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저는 사실 딱 바로 떠올랐던 게,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중증으로 일을 못 하시는 분들 말고 경증으로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거를 인수를 받아서 뭐 그러시면 생각을 해서 딱 떠오르는 게, 근데 그게 이제 제 업무나 이런 거랑 연결이 되면서, 장애인을 고용한다. 네. 이제 요 전담 장애 전담 인원을 고용을 하는데, 뭐 약간의 어떤 장애인들을 고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네, 그런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그냥 바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라서 이렇게 좀 좋습니다. 이것저것, 네, 한번. 혹시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나요? 아무튼 저는 예. 그119 구조대가 병원에 가기 전에 예. 병원에 얼만큼 응급실 환자가 있는지를 예. 확인하고 갈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너무 복잡한 데를 안 가고도 조금 네. 이렇게 여유가 있는 좀 곳으로. 자리가 비어 있는 곳으로 가면 이런 일이 좀 적어질 것 같았어요. 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더 많은 아마 아이디어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이제 이런 문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구하죠. 뭐 그 집단 지성이 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그런데 뭐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뭐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그 적어본 건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담당자, 아까 담당자 운영은 조금 뭐 에리카님이 이야기한 것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해결책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죠. 자, 근데 지금부터는 여기에 TOCFE를 한번 접목을 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이 질문 템플릿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9 구조대 입장에서 지금 이슈가 뭐냐? 그게 훨씬이죠.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곧바로 출동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정입니다. 왜 못하냐? 병원 측에서 환자를 곧바로 인수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119 구조대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을 여기에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런 상황을,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본 겁니다. 상황. 이거는 119 구조대의 관점의 이야기죠. 그 구조대 입장에서 이야기죠. 근데 병원에서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환자를 곧바로 인수하지 않는다. 왜? 응급실 환자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병원의 입장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해봤을 때, 여러분, 이걸 봤을 때, 그, TOCFE 세 가지 다이아그램 중에서 어떤 다이아그램이 떠오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질문 템플릿을 쓰면서 그 다이아그램을 한번 떠올려보자, 이 말이죠. 머릿속으로. 그게 TOCFE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이죠. 사실 요 이야기는 제가 조금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고안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런 웨비나에서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우리 국제 TOCFE나 다른 TOCFE에서 뭐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자, 근데 아무튼 이런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어떤 분은 구름을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조대 입장에서는 곧바로 인계한다. 병원에서는 곧바로 인수하지 않는다. 어떤 욕구가 있냐? 구조 요청에 신속 대응하려면은 곧바로 인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구조대. 근데 병원에서는 응급실 환자를 제대로 서비스하려면은 아직 곧바로 인수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 말. 응급실 환자가 지금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구름을 그렸을 때 그러면은 119 구조대와 병원의 공통의 목표는 뭘까요? 사실 저는 여기에서 막혔어요. 공통의 목표가 있는 거냐? 119 구조대와 병원의 공통의 목표가 있냐? 저는 이 공통의 목표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구름을 떠올리다가 가지를 또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가지를, 자, 이게 가지의 골격이죠. 아까는 구름의 골격이고, 가지의 골격이에요. 병원에 도착 즉시 환자를 내리고 다른 곳으로 출동을 해요. 그랬을 때 예상되는 어떤 위험한 상황, 네거티브한 어떤 결과, 부정적인 결과가 이런 게 예상이 돼요. 환자와 병원이 매우 불편합니다. 병원이 인수하지도 않았는데 환자를 내려놓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런데 가지를 이렇게 해놔 보니까 사실 이 행동은 인간적으로 이거 할 수 있는 행동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119 구조대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해가지고 이거를 이 추론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간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일부 구조도 일도 안 해봤고 병원 일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환자와 병원이 불편하지 않는 어떤 방법을 찾아낸다는 게 너무 나로서는 힘든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가지도 조금 내가 생각해보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또 목표 한번 생각해봅니다. 목표는 119 구조대가 병원에 도착 즉시 환자를 병원에 인계하는 거예요. 인계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장애가 생각해보니까 병원에 무성의가 있을 수 있고, 응급실 시설 의사의 부족이 있을 수 있고, 구조대원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데 있을 수도 있다. 이세 가지의 장애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장애를 극복할 중간 목표가 뭐가 있을까? 이 중간 목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병원장이 성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거. 이게 이제 병원 무성의에 대한 중간 목표고, 또 응급실 시설 의사가 부족한 것은 기존 시설 의사였던 활용도를 높이는 거. 사실 뭐 어떤 크게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반대로 적고 있죠. 그 다음에 구조대의 소극적인데 적극적이야. 그러면 이 중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은 또 뭐가 있을까? 했더니, 자, 이 중간 목표는 누가 달성을 하려고 하느냐, 하게 만드냐 하면은 119 구조대가 이 중간 목표를 달성을 해보자는 거예요. 달성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119 구조대가 그 긴급 출동에 대해서 병원장에 설명을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고, 또119 구조대가 응급실 활용 방안을 병원 측과 협의를 해볼 수도 있겠고, 또119 구조대가 구조대원에게 환자 인계 요령을 교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취해서 이런 중간 목표들이 달성이 된다면은 병원에 도착 즉시 환자를 병원에 인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는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뭐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목표나무가 가장 편했다는 거지. 사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 제 나름대로 TOCFE를 썼을 때 해결책은 이런 것이다 하고 조금 정리가 됐어요. 뭐냐? 첫 번째, 신속한 환자 인계는 119구조대와 병원의 갈등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119구조대의 임무죠. 응당해야 될 임무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환자를 인계하는 데까지가 119구조대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의 임무니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임무를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의 행동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제 이야기가 뭐 현실에 안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TOCFE를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더니 요 이야기는 할수 있겠더라 하는 거죠. 신속한 환자 인계는 119구조대 임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그 내용이 우리 에리카님께서 뉴스에서 봤다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들의 임무를 방송국에다가 하소연을 했을 뿐이지 자기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느냐. 자기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하고 여론의 힘을 입어서 어떤 뭐 병원에 이런 부분에 성의를 보이도록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한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뭐, 이 부분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고, 다만, 우리가 TOCFE를 썼을 때, 이 부분, 그거는 119구조대 임무가 아니겠냐,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 네, 뭐, 그런 정도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사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네. 제 이야기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TOCFP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어떤 그 해결책의 질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가능성만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그냥 뭐 그렇게 자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사례는 그 이겁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별도 자료로 제가 띄우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이 자료. 네, 데비 로버츠께서 작성하신 건데 17일 날 지금부터 한 10일 전쯤 되죠. 그 TOCPA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웨비나 했던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이 자료를 한번 또 우리 웨비나에서도 쓰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료 잘 보이시죠?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당신 자료를 내가 이 웨비나에서 좀 쓰겠다 그렇게 그 메신저로 연락을 해봤더니 좋다고 그렇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내용을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그래서 제 이야기를 여기다가 뭐 첨가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자료의 어떤 부연 설명 정도 그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또 그분의 그 실제 웨비나 했던 녹화 그걸 봤어요. 녹화된 거를 오디오 보면서 이제 오디오로 웨비나 내용을 좀 파악을 했는데 이분은 원래 그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젊은이들 1대1로 상담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해 주고 특히 그 자살 방지하는 그런 어떤 단체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고 그 TOCFE를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지금 이 사례 이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이 엘리엇 스트릭랜드라는 그 자기 친구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엇이 그 자살을 했어요. 금년 6월인가 거기에 큰 충격을 받아 가지고 이런 그 자살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던 생각 찰나에 어떤 그 또 자살을 충동을 느끼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분을 상담하면서 이제 그분이 자살하지 않고 더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그 뭡니까? 디즈니랜드 같은 그림 같죠. 에, 사실 이쪽에 그 행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이쪽에 어떤 그 공허하면서도 신기루 같은 어떤 그런 그림이 있는데, 대략의 내용은 지금 이제 이분 영국 분인데, 영국에 있는 그 멘탈 헬스 서비스가 겉모습으로는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그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는 요란 법석하게 그 조금 뭐 많은 이벤트를 이제 이벤트 속에서 요란 법석하게 이제 진행이 되지만, 막상 그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들이 떠나가면은 그 공허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런 뜻으로 이 그림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사회적 그 제도적으로는 이런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데 그 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했습니다. 이제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이며 그저 질병 없음만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을 인용을 하면서 또 가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감정들이 소중하다고 이해할 때 더 통제가 가능해진다. 특히 우리를 손상시키는 감정들은 더 중요한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떤 위험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 감정의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감성이나 충동에 대응하는 그런 방법의 차이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분이 그 빅터 프랭클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인데, 그 뭡니까?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분이고, 그 나치의 수용소에서 한 4년인가 5년 동안을 몸소 그 겪으면서 이제 겪었던 그런 분이고, 그거를 이제 그 책으로도 펼쳐내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의지와 또 긍정적인 의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 말이,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감정들, 질투나 공포나 후회, 수치심, 이런 감정들이 잘 컨트롤되지 않으면은 어떤 분노가 폭발이 돼서 굉장히 네가티브한, 비극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곧바로 분출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감정, 어떤 감정이든 이런 분출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도 일종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분노로 연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법을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시 그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인용하겠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의 능력, 이 반응을 선택하는 것은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성장과 자유도 자유는 또 이 반응 위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는
뜻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하면은 분노로 이렇게 표출이 되지 않고 적절한 반응으로 이거를 순화시킬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숨을 나이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한 26, 27살 되는데 금년 이게 나이가 아닙니다. 예, 아니죠. 26 정도 되죠. 예, 근데 금년 6월에 예,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친한 친구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굉장한 이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어떤 그 23살의 어떤 그 여자를 여성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여성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영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의 어떤 케어를 받고 있는데 그 자살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 의사가 이제 어떤 1대1 상담을 이제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 데비 로버츠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상담을 하는데 서로 다 상당히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 환자도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 데비 로버츠도 그 친구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떻게든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 TOCFE가 이것을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희망을 갖고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먼저 갈등을 적어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쉽게 적힐 것 같지만 이 여성 환자와 상담을 하면서 이 갈등을 적어내게 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25살 여인입니다. 자살한다, 자살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적어냈는데 이걸 적고 난 후에 이거는 이제 제대로 적겠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은 왜 이 자살을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또 자살하지 않음으로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 욕구를 이제 서로 찾아보기로 한 거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B와 C죠. 욕구. 이제 그것을 찾았는데 B는 머릿속의 생각, 고민이죠. 이것을 멈추자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머릿속 생각, 고민을 멈추려면은 자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취지였고 또 C는 가족이 상처받지 않는다는데 가족이 상처받지 않으려면 자살하지 않아야 된다. 네, 이런 것으로 B와 C가 적혔습니다. 근데 이 B와 C는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걸 서로 이거 하면은 이거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그 방법을 모르면은 이것이 대립되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두 가지를 모두 얻는다면은 당신의 기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이 여성 환자한테 이제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가 크게 만족감을 느끼지요. 이제 이렇게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달성이 된다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꼭 굳이 자살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를 다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희망을 갖게 이제 희망을 엿보게 하는 거죠. 여기 A까지 그림을 그리게 한 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제 다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자살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내 머릿속을 정리하는 방법을 나는 모릅니다. 내 뇌를 쉬게 하고 싶어서요. 이런 생각들을 멈추는 방법이 없어서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도움받을 것도 없고요. 나는 정상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B와 D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정이 아니고 단지 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라는 겁니다. 제가 가정이라는 것은 이 화살표, 이 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가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가정을 그렇게 이해해서 또 찾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 환자도 이 자살하려는 이유만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게 당사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전문가가 이 사람을 긍정적 사고로 전환시키는데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돼서 데뷔는 더 이상 여기서 뭐 가정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이 환자를 가이드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내 머릿속 정리하는 방법을 나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맞아. 그렇지만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내 뇌를 쉬게 한다. 그래? 그러면은 다른 것도 쉬게 될 텐데 그때 비용은 그러니까 다른 것도 쉰다는 이야기가 죽는다는 이야기겠죠. 네. 또 이런 생각들을 멈추는 방법이 없다. 그래, 지금은 그러지만 우리가 널 도우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어. 한번 배워보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 도움되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아직 네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야. 도움받을 게 없다. 아마 있을 거야. 우리가 그걸 찾도록 도와줄 수 있어. 정상인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자살하는 게 정상일까?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 여성 환자에게 이런 목표나무 관점에서 이제 목표나무의 서식에 맞추어서 어떤 장애를 한번 찾아보도록 이제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장애를 찾고 또 중간 목표도 적고 그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번역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골은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건데 장애가 이제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아인식 방법. 그래서 중간 목표를 나는 나로서 행복하다. 또 여드름 상처가 많은데 피부를 관리할 수 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데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체중. 또 외모가 싫다. 뇌 외모로 행복하다. 잡일 저임금에 시달린다. 즐기는 일을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수입을 얻는다. 친구가 적다. 좋은 친구가 몇 명 있다. 저축이 없다. 약간의 저축 가능. 금기 없다. 나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질 자격이 없다. 나에게도 행복 성공의 권리가 있다. 가족의 짐이 된다. 누구에게도 짐이 안 되고
가족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 나는 실패자다. 의미 있는 삶을 산다. 상담을 하면서 이런 중간 목표를 적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중간 목표를까지 찾게 함으로 해서 이 자살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간을 활용을 했는데 어떤 공간이냐, 그 공간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런 구름이 들어가 있고 또 그 공간 안에 이런 중간 목표, 장애 중간 목표나 뭐죠,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조금 말을 덧붙이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해결책은 아니죠. 뭡니까? 그냥 골격이죠. 구름의 골격. 이거 해결책은 아직 아니죠. 목표나무의 골격이죠. 그래서 대위가 이 여성 환자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 같이 그려갈 수 있도록 상담을 했더니 자살 충동에서 벗어났다는 거지. 그게 이분이 대비가 그동안 몇 달 동안에 걸쳐서 했던 내용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진행된 게 불과 지금 지난 6월 이후의 일이죠. 그래서 한 4, 5개월 뭐 그 전에 기간 동안에 지금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목표나무와 구름의 골격을 작성함으로 해서 자살 충동을 방지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제 자료인데, 이 공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공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감정과 그 감정이 일으키는 어떤 결과의 사이의 어떤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제 그림인데, 이건 감성과 논리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감성이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이 되면은 어떤 자살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 그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 빅터 프랭클이 했던 그 공간의 개념은 바로 이 감성과 행동 사이에 논리적인 사고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해석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그 자살에 관한 자료인데, 뭐 자살률이 점점 뭐 높아가고 있다는 거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자살 건수를 집계해 놓은 건데, 우리나라가 세계 4위입니다. 1, 2, 3, 4. 1위가 리투아니아, 러시아, 여기는 어디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4위가 사우스 코리아예요. 예. 일본,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도 상당히 심각한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데 그 헬스케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그 국가의 시스템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데이비 로버츠가 1대1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치유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데이비 로버츠의 자료고요. 자, 오늘 웨비나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TOCFE 다이어그램의 골격을 작성하고 그중 어느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아준다. 아까 그 두 개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고, 다이어그램의 문법을 충실히 이해해두면 이들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 맞춤형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아까 그 대비의 자료에 보면은 부름을 작성해 가다가 목표남으로 넘어갔거든요. 사실 그 환자를 상담하면서 부름을 쓰다가 목표남으로 넘어가면서 상담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그 이 다이어그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두면은 나름대로 어떤 상황에든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TOCFE 활용은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보다 더 효과적인 해결책의 고안에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사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그 제가 말씀드린 사례든 혹시 또 다른 것이든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 서로 Q&A 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뭐 발표입니까?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